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시키봄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오카포에서 치는 거고요. 이 곡은 구독자 김순태님께서 전주 부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셔서 천천히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C 코드에서 도, 솔, G 코드로 가서 레, 솔, 레, 파미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되는데 C 코드에서 도, 솔까지를 쳐야 돼요. 그러면 C 코드 근음하고 이게 멜로디 도, 5이, 동, 3, 2, 그 다음에 솔, 3번 줄. 도, 솔, 그 다음에 G 코드로 가서 레, 솔, 레, 파미 이렇게 가죠. 그러면 새끼로 여기 2번 줄. G 코드에 근음하고 6이, 동시 쳐주고 레, 솔, 레, 파. 레, 그 다음에 솔, 레, 파가 되죠. 1번. 여기 검지로 눌러주셔야 되고, 파를. 도, 솔, 레, 솔, 레, 파. 그 다음에 C 코드로 가서, 미, 도, 이렇게 가죠. 그러면 C 코드 근음하고, 미, 1번 줄. 미, 3, 2, 3, 도. 2번 줄, 여기 도가 되죠. 미, 3, 2, 3, 도.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F 코드에서 라, 파, 레, 도, 레, 라, 솔 이렇게 가는데 5플랫에서 1, 2, 3번 줄하고 6플랫에 2번, 7플랫에 여기 4번 줄 잡는 게 여기 F 코드인데 근음을 5번 줄로 해서 라를 쳐야 되니까 근음하고 여기 멜로디 1번 줄, 5플랫에 여기 1번 라가 있죠. 그래서 5, 1, 동, 4, 3, 파. 파는 여기 2번 줄이죠. 라, 파, 그 다음에 레가 7프렛이 여기 3번 줄이 레죠. 레, 바로 앞이 도샤, 다시 레, 라는 1번 줄. 레, 도샤, 레, 라가 되죠. 이렇게. F 코드에서 라, 사, 삼, 파, 레, 도레, 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 C 코드로 내려와서 솔, 미, 미, 파, 미, 레, 도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솔을 쳐야 되니까 새끼로 여기 3플랫에서 1번 줄. 5, 1, 동, 3, 3. 그 다음에 미를 쳐야 되니까 새끼를 띄워주고 5, 1, 동, 4, 3, 미. 솔, 3, 2, 3. 떼주고 미, 3, 2, 미. 그네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도, 솔, 레, 솔, 레, 파, 미, 도, 라, 파, 레, 도, 레, 라, 솔, 미, 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는 F 코드에서 파미레 도레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F 약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근음 4번하고 파는 여기 멜로디 1번 줄이죠. 파, 그 다음에 미를 쳐야 되니까 다시 띄워주고 파미레 도는 2번 줄에 있고 레 도, 파미레 도, 그 다음에 G 코드로 가서 여기는 이제 4분의 2 박자라 한 번씩만 다 쳐주시면 돼요. 파, 미, 레, 도. 그 다음에 G 코드로 가서 레, 도, 파, 미, 레, 도, 레. 이걸 반복이에요. 그러면 레를 쳐줘야 되니까 3플랫에 2번 줄 레를 누르고 G 코드에 그는 6번 하고 6이 동, 사, 삼, 사, 사, 삼. 도를 쳐야 되니까 검지로 2번 줄 도를 눌러주시고 레, 사, 삼, 사, 6, 4, 3. 도, 그 다음에 다시 파미레도 앞에 했던 것처럼 F 파, 파미레도 그 다음에 레를 쳐야 되니까 다시 레, 도 6이 동, 사, 삼, 도 마지막이 C 코드에서 도 3, 4, 2, 4, 3, 4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F 코드에서 파미레 도레 도 파미레 도레 도도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되죠.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 솔, 레, 솔, 레, 파, 미. 도, 라, 파, 레, 도, 레, 라, 솔. 미, 미, 파, 미, 레, 도, 레. 도, 파, 미, 레, 도, 레.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